안녕하세요. 이번에 목재에 따른 소리가 좀 어떻게 다른지 말하게 해보겠습니다. 목재마다 이제 밀도가 다 다르고 뭐 목재를 똑같은 크기로 잘랐다고 했을 때도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정교하게 깎아서 이제 음정을 만든다면 뭐 그런 음정 악기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나와 몽둥이로 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플아트입니다. 이건 뭐 가벼운 목재예요. 두꺼워요. 근데 때깔이 색칠한 거 아닌데도 이래요. 그래서 퍼플아트. 이게 수종의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요. 그냥 퍼플아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다가 편백나무 40T, 4T짜리입니다. 4cm 40T짜리에다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아, 이런 소리네요. 예. 그리고 요번에 또 이쁜 목재, 목공을 많이 쓰는 원래 이 색깔이에요. 파덕. 파덕입니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아트, 파덕, 이런 식으로. 파덕을 했으면 이제 또 이쁜 머스타드. 이것도 어떤 수종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요, 이게 머스타드 색깔이라고 해서 머스타드. 그런데 이게 수종 이름은 아니겠죠? 머스타드 색깔 나무. 한번 들어볼게요. 얘보다는 얘는 좀 두꺼워요. 얇죠? 두꺼우니까 음이 좀 낮겠지만 좀 음이 높고요. 파덕보다는 어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 잘 모르는 다르긴 한데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니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퍼플아트와 파덕, 아 그 머스타드. 이런 소리고요. 그럼 머스타드와 파덕으로, 머스타드와 파덕으로 바뀌었을 때 파덕, 머스타드. 아, 파덕이 좀 더 진한 소리네요. 예. 그럼 이번에 머스타드와 이것은 나중에 하고 월러입니다. 월러. 올라서 이런 목재예요. 이런 소리. 원래 좀 얇아요. 더 얇아요. 내려오죠. 월러 머스터드. 이번에 오른손으로 머스터드를.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 월러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고 저 수종을 뭐 알고 산 게 아니라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이제 이렇게 봐서 살짝 봤을 때는 캄포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향기가 없어요. 캄포한 게. 이거는 일단 좀 두꺼워요. 월러보다는 이거보다 다른 게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깔끔한데? 뭔지 모르는 나무? 월럿.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뭔지 모르는 나무와 이겁니다. 월럿과 비슷하죠? 아, 흑단이 흑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물에 가라앉는다는 흑단입니다. 밀도가 높아서. 아유. 무슨 나무 깨인 소리네요, 이거. 텁텁하죠?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무슨, 약간, 금속 재질을 잡는 것 같아요. 여기 샌딩만 잘 하면 딱 보면 진짜 금속 같아요.
소리가 이거 뭐 음정이라기보다 이제 무슨 이거 그냥 뭐 때리는 그냥 메타적인 소리죠. 어 잡는 그립도 완전 달라요. 무게감이 이게 알루미늄 들었다면 얘는 뭐 금덩어리 그런 느낌. 이 정도로 써도 되고 이 정도 돼? 이런 느낌. 그럼 드럼 스틱으로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스틱? 이거는 보통 스틱은 히코리로 만들지만 이건 중국산 어떤 목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뭐 적당한 목재겠죠. 그리고 스틱 두 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텅드럼. 텅드럼 말래 고무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있네요. 거꾸로 하면 이상으로 이렇게 목재 다양한 목재를 한번넘을 쳐봤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퍼프하트, 파더, 머스타드, 먼지 물은 나무, 월넛, 흑단. 그냥 드럼 스틱, 뭔지 모르는 수종의 그 스틱입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종류를 한번 쳐봤습니다. 아 이거 메타장 맞은 이거는 편백나무였습니다. 편백나무. 이거 뭐 일본의 그 히노키 아니고요. 그냥 남원 전라도 남원에 있는 그 편백나무. 딱 지금 자연적으로 그 제재된 지 10년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